사실 네. 금고 엄마께서 많은 분들을 또 행복하게끔 도와주시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네요, 진짜. 아, 네. 그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없는 본인의 행복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하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조회수가 많이 나면 행복하고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그 반응이죠. 댓글에 대한 반응이 아, 나 이렇게 실천을 했더니 좋았다라는 그런 댓글을 보면 굉장히 흐뭇하기도 하고 네, 그러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거가 그러니까 네. 너무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취지도 그랬어요. 저는 유튜브로 수익을 얻는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제가 금융업을 그만두고 아, 이 지식이 어디론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래도 내가 10여 년간 담아왔던 내 지식인데 그럼 영상으로 풀어서 내가 기록을 남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상으로 어떻게 하면 남길 수 있지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유튜브에서 가르쳐주는 거를 많이 하길래 아 그러면 이왕이면 정보를 이 영상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내 영상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가르쳐주는 걸로 영상을 네, 휴대폰 이렇게 아래다 놓고 네. 네, 찍게 되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여러 정말 댓글도 많이 받으셨을 거고 연락도 많이 받으셨을 거고 이메일도 받으셨을 거고 그런데 특별히 생각나는 구독자나 네. 뭐 댓글이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구독자 분들 중에서 정말 나 이거 너무 궁금한데 어떤 영상에도 없더라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게 이제 달러와 관련된 영상이었는데 자기는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그 금고 엄마님 같으면 가능하실 것 같은데 되게 간절하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정말 예, 은행을 막 다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정말요? 네. 전화통화도 많이 하면서 상담원들하고 예, 그러면서 정확한 정보를 내보내기 위해서 네. 네, 가장 쉽고 우리 엄마가 듣는다 생각하고 가장 쉽게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또 그게 영상이 빵 떴던 걸로 네. 예, 기억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재테크를 내가 뭔가 잘해서 난 부자가 돼야지 라고 하면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실천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한 번도 안 해봤어. 뭐가 뭔지 뭐가 좋은지도 몰라 라고 하는 분과 아 나 정말 주식 투자 못했는데 가장 괜찮은 주식이 뭐지 요즘에 뭐 10위 안에 드는 주식이 뭐지 그럼 한 주만이라도 사보자. 예, 한 주가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10만 원을 투자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은 정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 누가 어떤 상품이 좋아 라고 했을 때 그래 하고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그분은 성공 못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있는 최선의 한도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보고 아 요게 정말 괜찮네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게 더 크게 불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도를 해보는 거 예, 실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되게 또, 아, 난 잘 배우는 것 같아. 난 또 배웠어. 두 개나 배웠어. 네. 첫 번째는 알아야 한다. 네. 알아야 해요. 저는 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네. 금고 엄마 유튜브 채널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알고 싶어서. 네.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어록 나왔죠. 실천을 해야 하는 거죠. 네. 전 실천도 안 해. 네. 근데 실천을 지금 한 주라도 살아. 네. 그쵸? 알아야 하고 실천을 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튜브에서도 계속 재테크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거네요. 네, 예전에 제가 미용실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저한테 재테크를 어떻게 하냐, 아, 나 주식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한 주만이라도 사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그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 몇 달 지나고 갔더니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주식을 볼 줄을 몰랐는데 진짜 막 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을 한 주씩 사봤대요. 근데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뭐 되게 신기하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물론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재테크를 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는 정말 확실하게 있다. 네. 어느덧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 네. 저는 우리 금고 엄마의 행복과 성공 네. 그 철학이 굉장히 궁금해요. 금고 엄마의 네. 철학. 저는 행복의 네. 기준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부를 추구했으면 아마 그 전에 있던 직장을
명예퇴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명예퇴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계속 다녔으면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으니까 그것까지도 계산을 해봤거든요. 저는 그만둘까 말까, 그만두지 않고 내가 몇 년을 일했을 때 얼마의 수익을 벌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를 다 계산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부의 기준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한테는 아이들을 돌보는 게,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돈과는 바꿀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부의 기준은 다 다르지만 저는 자녀를 행복하게 키우는 거에 대해 시간과 내 삶을 몰입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예. 왜냐면 그런 거죠. 기회비용이라는 거 아시죠? 네. 그 정도는 알아요. 아, 아시죠? 네. 네. 그런 일과의 노동 시간을 내가 내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이걸 포기함으로써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자녀를 키울 수 있고 이런 거에서 얻어지는 행복감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벌어들이는 그 전에 노동 수익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그 기준이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저 회사 직원분들이 그랬어요. 정말 잘 나가고 있을 때니까. 이제 연봉도 세고 뭐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으니까 다른 데 가는 거 아니야? 스카우트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에만 몰두하자. 그게 가장 큰 행복이다. 근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얻어지는 만족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돌볼 때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이제 포기하고 자녀를 돌보면서 내 취미 활동을 가졌는데 사실 이 유튜브 활동이 제 취미가 되면서 돈도 얻어지면서 수익도 벌어가면서 자녀도 돌볼 수 있네. 네. 일석삼조의 효과가 또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 성공도 같이 잡게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성공의 기준은 우선순위가 있겠죠. 아무래도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이뤘을 때 그게 성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그런 우선순위가 있긴 하죠. 이제 아이들을 먼저 올바르게 키우는 거에 가장 큰 게 성공이다. 1차적인 성공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튜브를 잘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 아이들 키우듯이 잘 키워나가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가정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승전 가정이네요. 네, 가장 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서도 그 돈에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어떤 가족 그리고 중요한 인간관계 이것이 더 행복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금고맘의 어떤 그런 생활 라이프 철학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질문은 이제 한 10년, 20년, 30년 정도가 지났을 때 금고맘은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성취하고 있고 싶으세요? 유튜브가 계속 존재하는 한 100만? 아, 100만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꾸준히 구독자분들이 이분들이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끝나네요. 네, 같이 나이가 전원일기처럼 정말 오래된 꾸준함을 잃지 않고 사람이 이렇게 변하면 안 돼요. 저는 그게 정말 싫거든요. 항상 지겹지만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서 저 사람은 늘 저 자리에 있지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저는 그거를 원하죠. 네. 누가 됐던 간에. 네네. 네, 이렇게 뭔가 굉장히 알찬 강의를 들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저는 금고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공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특히 금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는 것, 공부하는 것, 그리고 공부에 끝나지가 않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성공으로 가는 길에 그 관문을 통과해야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부자여서 행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를 쌓아가는 것이 어떤 우리 가정이라든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희 아나운서는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어요? 굉장히 사랑을 많이 이렇게 주시면서 그래서 또 얻는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시고 정말 구독자들에게도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방송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 네. 네, 구독자분들이 조금이나마 정말 더 부자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네. 저는 유튜브 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또 우리 금고 엄마에게도 행복과 성공으로 다시 되돌아오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살포시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